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씨입니다. 오늘은 이니스프리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준비했는데요. 이달의 사자 에디션인 빈티지 필터가 그렇게 예쁘다고 다들 리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달의 사자 에디션들로 빈티지 무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니스프리 신제품 얼마나 잘 뽑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클린 루틴 핸드 세니타이저 겔. 이건 겔 타입의 에탄올 손소독제인데 메이크업하기 전에 손소독을 먼저 해줄게요. 청결해지는 느낌 아주 좋죠? 이니스프리에서 이런 것도 나오는 줄 몰랐는데 뷰티 브랜드라 그런가 향도 좀 상큼한 라임 향이 나서 요새 가지고 다니면서 잘 쓰고 있어요. 비자 시카 미스트. 오늘은 세수할 때 패드로 각질 제거랑 케어를 해줬기 때문에 스킨 대신 미스트를 뿌려서 수분을 가볍게 흡수시켜줄게요. 그린티 시드 크림. 이니스프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린티 시드 라인이 대표 제품인 거 아시죠? 알고 보니까 이 제품이 이니스프리 재구매율 1위인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만 발라도 속당김 거의 없이 간단한 스킨케어가 가능해서 이렇게 스킨과 크림만 발라줘도 촉촉한 느낌이더라고요. 대표 제품이라서 그런지 끈적임이 정말 없어서 좋아하는 크림이에요. 딱 이니스프리 하면 원래는 그린티 시드 에센스가 워낙 베스트 제품이잖아요. 같은 라인이라서 그런지 향도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메이크업 전에 쓰기에도 너무 무겁지도 않고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는 느낌이어서 가성비 수분크림으로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귀찮아서 난 크림 하나만 바른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려요. 재구매 1위인 제품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니스프리 마이 파운데이션 올데이 롱헤어 본격적으로 커버를 해줄게요. 빈티지 무드에 맞게 너무 밝지 않은 피부 표현을 해줄 거예요. 요 이니스프리 브러쉬 진짜 좋아요, 여러분. 제가 평소 영상에서 자주 써가지고 많이 보셨겠지만 광도 자연스럽게 나고 커버리지도 어느 정도 올라가서 손이 많이 가는 브러쉬예요. 댓글에서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브러쉬 뭐냐고. 이 파운데이션이 뭔가 겉보석촉 느낌으로 세미 매트한 타입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제품은 컬러를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서 내 피부와 맞는 색상을 찾아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저는 N22번 누드 베이지 색상을 사용해줄 거예요. 딱 마무리감이 겉은 뽀송하고 속은 촉촉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커버가 조금 더 필요한 부위에는 이렇게 브러쉬에 먹인 다음에 두드려서 한 번 더 올려주는 거예요. 조절해가면서 피부 안쪽에는 너무 많은 양이 묻지 않도록 브러쉬에 묻은 양이 많다면 덜어내주고 다시 두들겨주시면 밀착이 되면서 조금 더 광도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1차 파운데이션 맞춰줄게요. 마이 컨실러 와이드 커버 N22번. 커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찍어서 커버를 해주면서 퍼프로 두들겨서 파운데이션 브러쉬 결도 같이 없애줄게요. 붉은기 있는 부분이랑 찍찍한 부분, 다크서클도 같이. 퍼프?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뭔가 찹쌀떡 같고. 그리고 느낌도 진짜 좋아요. 다른 퍼프보다 좀 더 엄청 말캉말캉해요. 물 먹이면 완전 물광 피부 표현 가능. 물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퍼프 한번 써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해줬어요.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3호 꿈꾸는 새벽녘 그레이. 눈썹은 제 눈썹과 비슷한 그레이 컬러로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결을 살려주면서 만들어줄게요. 붉은기 쫙 빠진 그레이 컬러예요. 앞부분은 이렇게 빗어서 색깔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제 눈썹 결이 보일 수 있도록. 빈티지 필터 아이섀도우 팔레트. 여러분, 드디어 섀도우를 보여드릴 차례예요. 이거 색감들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총 10가지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버릴 컬러가 하나도 없이 다 너무 예쁘죠? 타입도 요런 막 매트 타입, 쉬머 타입, 얘네들은 살짝 펄이 들어가 있어요. 글리터 타입이 다 들어있어서 엄청 활용도가 높은 팔레트예요. 요거 위에가 핑크고 밑에가 오렌지 브라운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오늘 밑에 쪽 두 번째 줄을 사용해줄게요. 붉으면 화려해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붉은데도 뭔가 필터 씌운 느낌처럼 그라데이션이 엄청 쉽게 잘 돼서 화려하다기보다는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연출해줘요.
지금 파우더 안 한 상태인데도 블렌딩이 엄청 쉽게 잘 되죠. 눈가에 필터 씌운 것 같은 그윽한 색감이라서 제대로 취향 저격 당했어요. 빈티지 메이크업이니까 색깔이 평소보다 더 보이도록 살짝 넓게 발라줄게요. 언더도 같은 컬러로 좀 넓게 이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다음에는 이거 썼던 브러쉬로 발라줄게요. 조금 안쪽에 그라데이션 될 수 있게 이게 조금 더 진한 컬러예요. 뭔가 진짜 가을 분위기 색상들이라서 이런 가을 톤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할 색상이에요. 요 살짝 붉은기도 같이 들어간 컬러인데 이거는 삼각존에 써줄게요. 입자가 엄청 부드러워요, 여러분. 이렇게 써주고 이 글리터 펄감 제품 펄감이 진짜 예뻐요. 한번 보세요. 뭔가 좀 촉촉한 듯한 빈티지 필터라서 그런가 과하지 않은 펄감이라서 더 좋았어요. 그라데이션 살짝 망쳤을 때 사용하기 좋은 그런 컬러예요. 좀 오묘해졌죠? 똑같은 컬러로 언더도 발라줄게요. 이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 컬러가 좀 메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에 드는 컬러예요. 오렌지스러우면서도 빈티지스러운. 이렇게 파워프루프 브러쉬 라이너 1호 블랙 컬러예요. 꼬리를 살짝 빼줄게요. 점막 채우지 않고 진짜 이렇게 자연스럽게 꼬리막 내려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냥 좀 대강 그려주고 나서 제일 진한 컬러 보이시죠? 이걸로 라이너 스머징 해줄게요. 빈티지 느낌이 강하게 될 수 있도록 라이너 느낌은 지금 블랙이라 또렷하니까 선명한 라이너 느낌이 들지 않도록 풀어주니까 확실히 더 부드러워졌죠. 라이너 대신으로 쓰기에도 컬러가 너무 딱이더라고요. 라이너 채워주면서 떨어진 가루들은 이렇게 썼던 퍼퍼로 두들겨서 다시 한번 커버를 해줄게요. 그리고 뷰러 찝어줄게요. 속눈썹이 좀 잘 보이도록 뿌리부터 꼼꼼하게 찝어줄게요. 빠짐없이 바싹 올라가도록. 빈티지 필터 컬러 카라. 이것도 같은 빈티지 라인인데 좀 보기 드문 컬러예요. 로지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인데 컬러가 오묘해서 분위기 있는 눈매를 만들어줘요. 속눈썹 컬러가 분위기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시죠? 아마 블랙과 브라운의 마스카라의 차이를 알아서 따로따로 쓰시는 분들은 분명 아실 거예요. 장밋빛이 들어간 브라운이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아까 라이너를 검은색으로 해줬기 때문에 이 속눈썹 컬러가 좀 더 잘 보이죠? 라이너랑 컬러가 다른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라이너를 브라운을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섀도우 컬러로 라이너 대신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니스프리 꽁꽁 카라도 그렇고 한올한올 한올 뭉치지 않고 표현되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 소리 좋은 건가? 따로 쟁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빈티지 필터 블러셔 팔레트. 이거 여러분 제가 발라보고 놀랐던 제품이에요. 파우더 텍스처라서 그런가 바르면 보세요. 이렇게 블러처럼 뽀송하게 피부 결도 같이 좋아 보이는 제품이에요. 활용도가 너무 높은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두 개 섞어서 사용해줄게요. 섞어서 사용해주는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3색 팔레트가 섞어서 뭔가 나만의 컬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좀 빈티지 무드가 더해지도록 컬러가 나오도록 발라줄게요. 살짝 경계진 곳은 이렇게 썼던 퍼프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파우더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뽀송뽀송해진 느낌이죠. 엄청 보들보들해져서 덧발라도 텁텁해 보이지 않는 그런 색상이에요. 스머지 블러 립스틱 2호 밀키 로지 필터라는 컬러예요. 컬러는 이런 컬러인데 오버립 해주기 딱 좋은 색상이에요. 블러한 듯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립이고 발라주기 전에 입술을 먼저 커버를 한번 해줄게요. 입술 선이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그런 컬러이고 베이스로 깔아준 뒤에 안쪽에 다른 컬러 섞어서 발라줘도 예쁘고 저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발라줘도 엄청 분위기 있고 예쁜 컬러예요. 그리고 조금해서 가지고 다니기 너무 편하겠지 않나요? 이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죠? 이렇게 블러 틴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하죠. 필터 라이터 트리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예요. 젤리 밤 형태의 하이라이터인데 이렇게 보시면 세 개의 컬러가 다 들어있어요. 내추럴하게 화사한 컬러, 두 번째는 볼륨을 조금 더 존재감 있게 살려주는 컬러, 러블리한 핑크 펄감의 컬러까지. 저는 이 첫 번째 자연스럽게 화사해지는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거 전용으로 같이 나온 브러쉬예요. 브러쉬로 문질러서 이렇게 톡톡 사용해주는 거예요. 광이 필요한 부분에도 살짝 줄게요. T존 광 너무 이쁘게 나죠? 마지막으로 쉐이딩을 해줄게요. 마이 컨투어링 1번 부드러운 머랭 쿠키. 지금 얼굴에 붉은기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붉지 않은 자연스러운 컬러로 쉐이딩을 해줄게요. 코 쉐딩은 코끝만 살짝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코 쉐딩까지 맞춰주면 오늘 가을의 찰떡인 빈티지 무드 메이크업 완성입니다.